먼저 모두의 좀 통계 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23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4% 네. 맞죠? 네네. 예. 선진국 평균이 얼마예요? IMF 기준으로? 23년도 네, 1.7%. 1.7%입니다. 네. 세계 평균 3.3%. 네. 개도국 평균 4.4%. 일본이 1.9%. 미국 2.5%. 맞죠? 네. 예, 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년에 되게 약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나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관세청장님도 함께 대답하셔야 됩니다. 통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1월에서 8월까지 24년도 수출 누계. 네. 예. 네, 22년도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극복했어요? 아닙니다. 예. 2위입니다. 22년도가 1위입니다. 4,700억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500불 하고, 네. 23년도 4,100불, 4,100억불 정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통계청장님 나오셨어요? 네. 네. 7월 고용동향, 8월 달에 나온 7월 고용동향, 예, 보셨죠? 예, 일자리 통계. 취업자 증감 총 17만 17만 2천 명. 29세까지 얼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9천 명. 15만 명 정도가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65세 이상 얼마? 34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 어디서 나왔어요? 65세 이상. 단기성 일자리에서 나왔고요. 청년들은 고용 절벽 상태에 직면해 있다. 기조영원님 아시죠? 고용 통계 같이 보셨죠? 자, 수출 잘 돼도 내수하고 지금 연결고리가 약해졌어요. 그렇죠? 일자리 연계 약해졌습니다. 하반기 어떨까요? 재정 동력이 있을까요? 올해도 32조 원 세수 펑크에 상반기에 몰아섰었고 재정 2, 4분기 GDP 기여율 0입니다. 0. 그렇죠? 1, 4분기 1.3%에서 기저효과로 지금 마이너스 0.3%? 7%? 0.2인가요? 마이너스 0.2입니다. 0.2. 예, 마이너스 0.2.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는 그렇게 내수에 효과가 없을 거다. 재정도 그렇게 여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 한은하고 KDI를 포함해서 하반기가 내수가 상반기보다는 회복될 거라는데 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법정 제출금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교통시설 특별회계법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한 특별법.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금 국토부 장관 해당되죠? 맞죠?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시간 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법정 의무 전출금이죠. 세입 저렇게 잡아야 돼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1차물림 680, 개별 소비세액, 관세액. 이렇게 잡아야 되죠. 맞죠? 예. 네. 그런데 세입 예산에 대비 1조 5,495억 덜 줬어요. 예정처 이 징수 실적 기반으로도 한 1조 원덜 줬어요. 그렇죠? 법정 의무 전출금인데요. 그 다음에 21년, 22년 추가 세수 때는, 잠깐만, 장관님. 21년도 추가 세수 나왔어요. 네. 그러면 결산 다음 연도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해줬어요? 추가 세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23년도 바로 알아야죠. 국토부 장관님. 네. 추가 세수 받았어요? 정산 받았어요? 정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았습니다. 22년도 예산안에 담겼어요? 추가 세수? 예산안에 넣습니까? 2차관님, 1차관님. 넣습니까? 예산에 반영 안 했을 거예요. 자, 세수가 부족하면 깎고, 초과 세수가 나도 안 줘요. 이게 지금 기재부예요. 법정 의무 전출금을
기재부 마음대로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